안녕하세요, 클레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피부 고민 때문에 조금 하고 있는 관리? 제가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저는 한달 전부터 제가 잠을 제때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계속 화장도 했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피부톤이 굉장히 칙칙해졌어요. 그래서 화장을 해도 이 칙칙한 피부톤이 그 베이스를 뚫고 나오는 약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게 피부톤이 되게 칙칙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피곤하고 항상 지쳐 보이고 이러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요즘에는 좀 미백에 관심이 생겼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피부를 다시 맑고 투명하게 되돌리기 위해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 썬바이미의 유자 나이아신 30데이즈 잡티 세럼이랑 유자 나이아신 30데이즈 미라클 브라이트닝 슬리핑 마스크예요. 요즘에 이렇게 유자가 들어가서 약간 미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중에서도 저는 썬바이미의 요 제품 두 가지를 사용을 해 봤는데 먼저 각각의 사용감이랑 제형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. 요 유자 세럼은 약간의 점성이 있고 흘러내리는 제형이 그리고 제형에서 바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수분감만 있고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요. 펴 바르자마자 바로 피부 속으로 싹 흡수가 되는 그런 제형이라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급하게 사용을 할 때에도 들뜨거나 밀릴 일이 없어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 괜찮더라고요. 근데 저는 피부가 굉장히 건성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유분감이 아예 없는 수분감만 있는 제품들은 사용했을 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아침에는 이 제품이 유분감이 없는 대신에 좀 유분감이 있는 토너랑 유분감이 있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묽고 흡수도 빠르고 마무리감이 피부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산뜻함이기 때문에 약간 지복합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 훨씬 더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건성 피부가 사용하기에 너무 건조하다거나 너무 나쁘다는 건 아니었어요. 그냥 건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 보습감은 그냥 무난무난한 정도고 대신에 지성 피부, 복합성 피부가 사용하면 더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그 다음은 요 유자 슬리핑 마스크인데요. 저는 사실 슬리핑 마스크를 엄청 옛날에 한두 번 써보고서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. 저는 슬리핑 마스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써본 제품들이 다 너무 무겁고 두껍고 끈적거리고 약간 찝찝해서 자기 전에 사용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아서 저는 그 슬리핑 마스크들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얘는 일단 답답한 게 전혀 없어요. 제형이 일반 수분 크림보다 좀더 묽고 가벼운 느낌이라서 사용을 했을 때 흡수도 느리지 않은 편이고 마무리감도 산뜻해가지고 피부 겉면에 살짝 코팅을 한 듯한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인데 그래서 먼지도 별로 안 붙고 베개에 막 이렇게 문대도 묻어나는 게 전혀 없었어요.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극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겹만 사용을 했을 때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최근 일주일 동안 얘를 매일 밤에 세 겹씩 발라서 사용을 했어요. 근데 그렇게 세 겹씩 발라도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뭐 찝찝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한번 발랐을 때랑 똑같이 깔끔해요. 사용하면서 확실히 수분 지속력이 높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피부 겉표면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피부 속은 계속 촉촉해서 이 속당김이 생기는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슬리핑 마스크는 사용감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제가 지금 사용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써서 진짜 미백 효과가 있었냐가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. 미백 효과가 실제로 있었어요. 이 세럼도 그렇고 이 슬리핑 마스크도 그렇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그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잖아요. 걔네가 5%씩 들어있어서 확실히 미백에 대한 그런 효과는 진짜 좋더라고요. 전 약간 기능성 화장품을 일단 안 믿고 보는 사람이라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이거 매일매일 지금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하고서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좀
맑고 투명해진 거예요. 화면으로 보시면 확실히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 피부톤이 확실히 좀 맑아지고 피부가 후기 비치는 것처럼 투명해진 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일주일 써보고 저도 진짜 거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된다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지금 일단 일주일만 써봤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걸 보면 확실히 한달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을 하면 효과가 더 눈에 띄게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솔직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화장품 리뷰 진짜 많이 올리지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나랑 너무 안 맞았거나 아니면은 이거 핵심적인 효과가 뭐 이런 건데 핵심적인 효과를 못 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리뷰를 안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써보고 진짜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효과가 있다,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.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이렇게 세럼이랑 요 슬리핑 마스크 두개 같이 쓰시는 거를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만 사야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요 슬리핑 마스크를 살것 같아요. 이 슬리핑 마스크는 너무 사용감도 좋고 효과도 좋고 부담 없이 그냥 바로 자면 끝인 거잖아요? 사용하기도 되게 쉽고 편해서 이 제품은 제가 다 쓰더라도 꼭 재구매를 하게 될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얘네가 향이 진짜 좋아요. 이게 둘다 유자차, 유자청 냄새가 나는데 전혀 막 인공적인 화학적 무언가를 넣어서 만든 그런 냄새가 아니라 진짜로 먹고 싶을 정도의 유자차 냄새가 나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향으로 약간 화장품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제품은 요 썬바이미의 유자 세럼이랑 유자 슬리핑 마스크였어요. 이렇게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것도 여기까지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사용해본 후기랑 해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. 안녕.